안녕하세요, 동구쌤이에요. 상고 토블럭 반응이 좋아 3탄을 준비했습니다. 1탄 영상에서 댓글이 미용을 또 모르는데 동구쌤 영상 보고 공부하고 남편 머리 셀프로 3번 자르고 주위에서 미용실에 자른 것 같다고. 일반 구독자님이신데요, 상고 토블럭 하면 상고랑 토블럭 연결이 뜬다고. 뒤통수 중간 부분 항상 길에서 툭 튀어나와요. 카메라 포커스를 잘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커트선이 자꾸 울퉁불퉁해요. 나중에 찢기고 정리할 때가 많거든요. 난데를 사랑해 구독자님이 댓글을 남기셨어요. 원장님, 제 스타일이에요.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이번 영상 준비했고요. 1탄에서 나오셨던 고객님이시고요. 댓글 내용에 최대한 보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초보잖아. 누구나 쉽게 자르는 방법이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이게 투블럭이잖아. 근데 이번에는 저번하고 좀 다르게 뒷머리를 좀 더 올려칠게. 이렇게 바짝 바짝 치고 여기 살짝만 이렇게 좀 짧게, 뒤를 좀 짧게. 9mm 밀었죠? 귀 반만 잘라볼게요. 연결만 한 개, 두 개. 자, 여기는 연결만 살짝만 이렇게 가야 돼.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잘라주면 어떻게 돼? 투블럭이야. 상고는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잡아봐. 이것만 잘라주면 돼. 이 사이 머리가 있어야 돼. 그래야 상고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 사이 여기가 있어야 상고가 되는데 다 밀면 투블럭이야. 자, 해볼까요? 자, 연결. 한 번. 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여기 있죠? 여기는 사전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이 사이에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있었죠? 자, 여기도. 자, 자, 일자로. 자, 어때요? 자, 3mm로 연결, 3mm로 연결. 자, 여기도 살짝만 연결만. 그리 눈 안 뜨리고 반만. 자, 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괜찮죠?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여기. 오케이. 자, 여기. 여기도 똑같이 바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자, 여기도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 어, 됐다. 연결됐지? 그치? 그리고 여기는 바로 고운 살로 연결. 연결하고, 자, 3mm로 연결. 3mm로 연결. 3mm 살짝만, 끝에만. 어떻게 길지 않은데? 살짝만 자를게요. 네, 살짝만.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살짝만. 살짝만. 들어, 들어, 들어. 살짝만 들어, 들어. 0.5cm만, 살짝만, 살짝만 0.5cm. 자, 들면 딱 모양이 나오죠? 옆에도 가져와야 되나? 들어. 그리고, 자, 여기로. 살짝. 자, 살짝 0.5cm만 들어요. 그냥 들어서 잘라주면 돼. 가슴까지. 자, 그러면 라인 자체가 딱 라인이 나오지. 그치? 0.5cm죠? 살짝만 0.5cm. 여기도 0.5cm 가지고 옵니다. 그치? 자, 여기도 똑같이 0.5cm 살짝만. 자, 살짝만 0.5cm. 자, 색상을 V자식으로 살짝만. 자, 연결. 여기부터 연결. 자, 연결. 자, 먼저 자를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자, 다섯 개. 자,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연결할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자, 여기까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사이드 네이프 코너, 미디엄 포인트 자르니까 연결되죠? 근데 뒤에 레벨을 좀 작게 올릴 거야. 뒤로 조금 더 작게 올릴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릴게요. 자, 어떻게 올리냐면, 바짝 자르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빗대지. 여기서 이대로 잘라주면 돼. 이대로. 이제 잘라주고 이 사이에는 공기감이 있어야 됩니다. 모발이 그래야 머리가 볼륨이 있어. 상고 스타일 돼. 자, 먼저 가일리 한번 잡아볼게요. 자, 한 번, 그렇지. 두 번, 세 번. 자, 여기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연결. 여기도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자, 연결, 연리로, 연결. 한 번, 두 번, 네 번, 다섯 번. 오케이? 자, 여기는 한 번 더 볼게요. 자, 여기 연결. 연결, 연결. 고운살로. 자, 고운살로 바짝. 고운살로 밑에는 바짝. 바짝. 라인에 바짝. 바짝. 바짝, 빗을 바짝 대.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깔끔하게. 자, 여기서는 정확하게 있고, 깔끔하게 빗을 대고, 자, 여기도. 자, 여기도. 이제 바짝. 오케이, 그냥 3mm로 연결. 3mm로 팀과 연결해 주세요. 많이 말고 정돈 되게 눈길을 살짝 뿌려줘요. 이렇게 뿌려서 모발을 봅니다. 자, 모발을 보면 자, 뒤에 살짝 좀 볼게요. 뒤에 보이죠? 여기 살짝만 올려칠게요. 연결. 자, 여기 가일라인 보이죠? 여기 여기 살짝만, 여기 살짝만 올려칠게요. 살짝만. 자, 두 번. 자, 연결, 연결. 자, 연결. 이건 뒤에도 좀 짧게 자를 거예요. 연결. 자, 연결. 자, 연결. 자, 여기도 자연스럽게 연결. 연결. 자, 연결. 자, 위에 연결하는 거 이제 아시겠죠? 가볍게. 자, 가볍게 연결. 탑, 사이드, 중간. 탑, 사이드, 코너 포인트 연결. 자, 위에도 연결. 자, 위에도 연결. 이제 코너 정리 해볼까요? 살짝 코너 정리. 라인에 들어가셔서 앞머리는 살짝만 이렇게 연결. 앞머리는 살짝만 연결. 그리고 탑, 앞머리, 코 정리.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 잘랐던 부분 있죠? 여기 상고머리 수치면서 슬라이싱으로 싱글링. 자, 튕긴 가위로 싱글링을 한번 해주세요. 자, 튕긴 가위로 싱글링. 튕긴 가위로 싱글링 해주면 완만하게 연결이 돼요. 완만하게. 자, 여기 저 이런 식으로 연결해줘요. 레이프는 항상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자, 오케이. 그러고 나서 수치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가위로 테크닉 부분에서 약하시니까
틴닝 가위로 보이시는 부분 있죠? 무거운 부분은 이렇게 틴닝 해주십니다. 자, 여기 좀 무겁네요.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자, 그걸 보면서 좋아요. 자, 여기는 먼저 제껴놔. 장애물을 먼저 제끼고, 자, 여기만 살짝만 잘라주면 되겠죠, 여기. 자, 여기 살짝 보세요. 살짝만 잘라도 여기만 잘라볼게요. 첫 번째, 자, 천천히. 보정 볼 때 천천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천천히. 바짝, 바짝, 천천히. 자, 아우, 주장이 튀어나왔네. 자, 여기도 한 개, 세 개, 네 개. 천천히. 천천히 여기도 한 개, 두 개, 세 개. 천천히. 자, 여기도. 자, 천천히. 그리고 나서 이제 고운살로. 고운살로 연결 한번. 자,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해줘야 되겠죠? 자, 상고머리는 초블랑 머리가 아니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저를 각지게 말고 자연스럽게 연결인 게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어떠세요? 됐죠? 싱글렁 해줌으로써 자랄 때 머리가 삐치는 부분도 없고 매끈하게 자라요. 자, 여기 싱글링. 자, 자, 가볍게 여기 가볍게 살짝만 하세요. 이렇게 살짝 하고 그 날은 V자 V자 라인 다듬고. 자, 라인 다듬고 여기 살짝 오케이 튀겨나온 거 잘라주고. 자, 라인. 자, 라인 살짝 볼게요. 여기도 라인. 자, 라인 살짝만. 오케이.